일단 야외 밖에 나와서 야구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 좋았고요. 늦게 합류한 만큼 오늘 훈련할 때 솔직히 좀몸 상태도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훈련할 때 수비든 타격이든 지장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.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계약을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건 사실인데 마음도 급했다가 다시 마음도 좀 편안하게 먹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좀 걱정도 많이 했어 사실. 근데 계약을 못할 거라는 걱정은 없었고 어쨌든 늦게나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빨리 선수들하고 함께 합류해가지고 엘트윈스가 좋은 성적 날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독님, 단장님 다 전화 통화했고요. 그리고 유리국 선배님, 박용태 선배님 다 연락 오셔서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러셨고요. 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연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축하는 못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만나기 좀 기대 많이 됩니다. 아니요, 일단 뭐 계약 축하한다고 그러셨고 단장님께서는 와서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도록 지원 열심히 해주신다 그러셨고 감독님께서는 바로 몸 상태 확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고 지금 오늘 제가 훈련한 거 보니까 감독님께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몸 관리하는 데는 뭐 혼자 캠프 같이 못간거 빼고는 그렇게 뭐 별로 힘든 건 없었고요. 왜냐하면 제가 뭐 프로 생활도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닝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합류 늦게 한거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역할,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할 거고요. 또 LG 트윈스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같이 함께 한다면은 올 시즌 끝나면 LG 트윈스가 웃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 유니폼을 입기까지에는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셨기 때문에 지금 FA 했다고 생각하고요. 항상 야구 끝날 때까지 뭐 끝나고 나서라도 야구 생활 계속 할 때까지 아마 우리 히어로즈 팬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1군에 아직 합류하진 않았지만 제가 FA 계약 체결한 뒤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합류해가지고 그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. 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정도만 일단 뭐 메시지 받고 이렇게 문자만 주고받았고 아마 제가 합류하게 되면은 더 많은 말씀,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. 히어로즈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그래도 그저 그렇게까지 막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아직 LG 트윈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뭐 압박감이라고 부담감이라고보다는 좀 책임감으로 느끼고요. 원체 근데 이렇게 좀 열광적인 팬분들의 응원을 받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밖에서 보는 애진 좀 어떤 팀이에요? 굉장히 멋있고요.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라온 팀이기 때문에 좀 좋았는데 그게 제가 직접 이 유니폼을 입고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정확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고루고루 좀 친한 것 같은데 현수 형도 친하고 우찬 형도 친하고 좀 많이 그래도 선배님들이나 후배 선수들 중에 그래도 친한 선수 몇명 있는 것 같아요. 제 마음은 벌써 뛰고 싶은데 근데 사실상 공백 기간이 좀 있고 이거를 바로 연습한다고 해서 시합하는 몸이랑 연습하는 몸이랑 다르기 때문에 일단 1군 캠프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감독님하고 여기 계신 2군 감독님하고 스태프하고 같이 상의해 본 후에 저랑도 얘기 한번 나눠보고 그러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담감은 없고요. 뭐 이게 3월달, 4월달 단기간에 끝나면 제가 좀 많이 걱정될 텐데 이게 야구 시즌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프로 생활하면서 많은 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만 안 하면은 시즌 끝나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좀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